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한미방송 오늘도 특집 방송으로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미방송에는 그동안 흑인 폭동 시위 등의 약탈을 당한 한인 비즈니스 피해 현황, 도움 방법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하며 보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피해 업주들은 2차 약탈이 이어질까 고통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사기 범죄가 기승부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미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주위 피해를 당하신 지인이나 이웃분들께 이 같은 사실 함께 공유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국에서 취재한 자세한 소식 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피해자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악랄한 사기범들이 나타나면서 피해 업주분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건 개요는 지난 월요일 오후 5시경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시카고시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고 계시다가 약탈로 인해 크게 피해를 당하신 업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경찰을 사칭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척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아주 악랄한 사기범입니다. 제보자와의 전화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이 번호로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어떤 미국 남자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어요. 예, 제 이름 밝히면서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랬나? 어쩌나 곧 기억 잘안 나네. 폴리스 스테이션이라 그러고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 나다 그랬더니 너 자긴 디텍티브인데 물어볼 말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다. 그래서 아, 그때 우리 아들이 잠깐 있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럼 우리 아들한테 다 아니까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얘기를 할래? 그리고 아들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 주소 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우리 저희 집 주소랑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 우리는 현재 2층에 살고 있다. 아래층은 가게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계속하고 뭐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근데 저희는 이걸 경찰에 리포트를 전화로 한 상태예요. 경찰에 리포트를.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 페이퍼는 받지 못했어요. 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에서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로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퍼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찰에서 당연히 조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오는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뭐 주소를 말하고, 저희 집 주소를 말하고, 뭐, 이름을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가게 이름을 말하고, 그또 자기는 아무개인데, 자기가 이거, 저기, 통역을 하겠다. 여기 엄마도 옆에 있고, 아버지도 옆에 있으니까 상황을 하겠다.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이상했냐면, 제가 이 전화번호를 준 거는 한미방송하고 한인회밖에 없어요. 제 전화번호를 준 거는. 근데, 그래서, 야, 그거 이상하니까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너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 번호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디텍티브인데 엄마 왜 그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래? 엄마,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저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순간으로 저하고 남편도 너무 당황해서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요즘에 이런 걸로 어디선가 사기가 있다는 소리 들었어.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화로 이런 저기 소셜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 나는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의심스럽게 생각을 한다. 요즘에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갈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게. 지금 당장 갈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 전화번호를 하나 줘. 우리가 너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 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주고, 자기, 너 이름이 뭐야? 이름 물어 적어놓으라 그랬더니, 이름 뭐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해서 적어놓고, 우리가 너네 경찰서로 가서 우리가 조사를 받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너네 케이스가 클로즈돼. 그러더라고요. 아, 완전히 의심이스럽네요. 네, 너네 케이스가 클로즈돼. 그래, 좋아?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 애들 아빠가 옆에 있다가, 괜찮다고, 그거,
뭐 가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상황을 아, 그쵸. 그 모르 그래도 모르니까 개인 정보는 절대로 얘기하지 그렇죠. 말라고. 맞아요. 그래.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걔네가 우리 전화를 해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선 전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 여기 당했구나. 예, 그렇게 알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큰 공부했죠. 어쨌든. 그렇죠. 네. 다행히 제보자께서는 지혜롭게 전화를 일단 끊고 경찰서로 직접 가서 리포트를 하겠다며 무사히 사기 범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사기범은 경찰서로 직접 가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는데도 괜찮냐면서 피해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대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보자께서는 한미방송에게 두 개의 번호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기범으로부터 걸려온 진짜 번호와 또 다른 번호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번호라며 건넨 번호입니다. 한미방송이 취재를 위해 직접 두 번호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번호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걸려올 수 있는 번호입니다. 먼저 사기범으로부터 직접 걸려온 번호는 312-746-7021입니다. 보도국에서 직접 전화한 결과 없는 번호로 뜹니다. 의심할 만한 번호죠? 그 다음으로 준 번호는 312-746-7394. 이름은 개바라라고 제보자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역시 보도국에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312-746-7394 번호는 실제 존재하는 번호였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접 사건 관련해 보도국에서 취재 문의를 한 결과 이 번호는 실제 형사가 제보를 받는 번호였습니다. 사기범은 실제로 경찰 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한미방송과 통화한 담당 형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빨리 끊고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 사실 확인을 먼저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our viewer, I would just have your viewer hang up the phone with him and then call the police station back. Okay. And then ask to talk to whoever that guy said he was, okay? 그러면서 경찰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없다면서 의심부터 할 것을 조언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번호를 해킹해 연락을 취한 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개인정보를 빼내갑니다. 국세청이든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전화를 직접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미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의심부터 하시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전화를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힘듦을 틈타 돈을 갈취하려는 악랄한 사기범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KBC 뉴스 보도국이었습니다.